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 부산은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명절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족이 많다 보니 걱정되는 건 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거리두기가 바꿔놓은 올 추석 명절 표정을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복지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떡과 과일, 전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거리두기 명절이 된 탓에 혼자 사는 어르신을 찾아뵙기 위해서입니다. 뭐 추석 인사도 드리고요. 또 혼자 계시니까 쌀이라든지 또 우리 저희들 만든 부침개라든지 또 오늘 그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외로우실 것 같으니까 가서 안부도 전하고. 첫 방문지는 올해 80살이 된 신모자 할머니 댁.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명절이라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올해는 그리운 동생들, 조카들 얼굴 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손길이 고맙기만 합니다. 저도 일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명태전, 이거는 산적도, 산적도 꼽고. 풍성한 명절 음식도 반갑지만 가장 기쁜 건 잠시나마 가족들 얼굴을 보는 것. 떨어져 있는 남동생을 영상통화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좀 조용하면 내려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니야. 누가 내 걱정하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 오랫동안 다섯 동생을 돌봤던 심할머니. 보고 싶은 가족 생각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그래, 이렇게 눈물 난다. 아이고, 자꾸 눈물 난다, 내가. 감격해가지고 내가 눈물이 자꾸 난다니까. 감격스러워서. 마음이 막 자꾸 서럽다니까. 고맙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을 찾는 가족들은 크게 줄었지만 지역사회의 손길은 어르신들의 외로운 추석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